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전객 말레이시아에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영향력이 해외로 전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원정군을 따라 기업인도 가고 기술자도 장사꾼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도 한국이 군단 규모의 대병력을 월남에 파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도 해외로 뻗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치하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은 1961년의 미국 방문과 1964년의 독일 방문을 제외하곤 모두 월남 파병기에 이루어졌다. 1966년 2월 7일 오전 박 대통령은 서독 루프트한자 항공사로부터 전세낸 보잉 707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태국, 자유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떠나는 서울은 영하 10도였지만 도착할 곳은 적도 부근. 수행원들은 비행기에 오를 때 코트와 점퍼를 벗어 한숙 나온 가족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제주도 상공을 지날 때 박 대통령은 앞쪽에 설치된 특별실에서 나와 기자들을 찾아왔다. 기자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 박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 국가의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요지였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이웃나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역전쟁이란 말도 있듯이 교역의 증진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해외 방문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나 이번에는 서로 돕자고 가는 것이니 무척 기분이 홀가분하군요. 이어서 홍종철 공보부 장관이 노인풍에 훈시를 하더니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동남아 정세에 대해 지루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기내식으로 나온 독일 빵과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분식을 장려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했다. 비행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지날 무렵 박 대통령은 김포 출발 직전 브라운 대사가 전달한 존슨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검토하고 무전으로 청와대에 지시를 내렸다. 원래 박 대통령은 필리핀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교섭을 했더니 마르코스 대통령의 바쁜 일정 때문에 만날 입장이 아니라는 연락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방국 원수의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이 상황을 보고하러 들어간 이 장관 앞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건방진 놈, 두고 보라지.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내 필리핀을 앞설 테니.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필리핀은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테니 두고 봐. 박정희와 마르코스는 강력한 통치자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박정희는 18년, 마르코스는 21년을 장기 집권했다. 두 사람의 인상도 비슷했다. 두 사람의 성적표는 오늘의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만큼 다르다.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무렵 우리 정부 안에서는 파키스탄과 필리핀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였다. 미 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필리핀 회사가 시공자로 들어가면 우리 건설회사는 하청회사로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유붓 칸과 마르코스의 근대화는 실패하고 박정희의 근대화는 왜 성공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점은 농지 개혁의 문제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정당인 한민당과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있던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 6.25 남친전쟁 직전에 거의 마무리했던 농지 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그리고 공산화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남겼다. 6.25 새벽의 기습으로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이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나눠줬더라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을 것이다. 그래야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때 많은 농민들은 자기 것이 된 농토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 편에 섰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승만이 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끝냈기 때문에 인민군이 해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많은 농민들은 자기 몫이 된 땅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 침략군에 저항하고 반대했다. 그러한 농지개혁이 되지 않았던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는 지주 출신 정치인과 군인들이 기득권 세력의 파수꾼이 되어 국민들의 욕구와 복지를 희생시키는 수구 세력의 천병 역할을 했다. 박정희 같은 가난한 농민 및 서민 출신이 장교단을 형성하고 있어 군대가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한국과는 반대로 이 두 나라의 장교들은 일부 상류층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반개혁 세력의 주구 역할을 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간판으로 내걸었으나 그것도 지주 출신 정치인들끼리의 민주주의, 게임화한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정치인들은 당파와 지역, 그리고 집안이익의 대리인이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엘리트는 되지 못했다. 대다수 서민들은 기득권층이 벌이는 권력투쟁의 구경꾼이거나 피해자였고 국가가 방치한 높은 문맹률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제한했다. 반면 서민층의 뿌리를 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군의 장교단은 당파,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국가와 국민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국가 엘리트로 변신했다. 이것이 박정희와 마르코스,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를 만들었다. 장기 집권한 지도자는 세계 도처에 많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권력으로서 근대화를 성공시킨 지도자는 드물다. 마르코스는 박정희와는 달리 권력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했던 반면, 박정희는 권력을 국가와 국민 전체의 발전에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성공에는 농지개혁, 건군, 한미상호방위조약, 교육 확충이란 근대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준 이승만의 큰 기여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1966년 가을,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에 들르고 싶다는 뜻을 이동헌 장관에게 전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잘라버렸다. 흥, 여길 오겠다고. 그 친구한테 당장 전보 치시오. 나 시간 없다고 해요. 이동헌은 박정희가 내심 이렇게 마르코스를 경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건방진 놈. 쟤까짓게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된 게 마치 아시아의 해결사라도 됐냐 까불고 있어. 지가 큰소리치고 싶으면 우선 필리핀이나 발전시켜놓고 봐야지. 하여튼 이자는 입만 까진 친구야. 1966년 2월 7일 오후 4시 53분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이 탄 루프트한자 전세기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부근의 수방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규화 주 말레이시아 대사와 키프 조하리 말레이시아 의전장으로부터 기상 영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자유의 이웃들이 서로 결속하고 서로 도와 자유의 의지를 더욱 굳혀나가는 데서 안보와 번영이 관철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스마일 라시루딘 샤 말레이시아 국왕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샤 국왕 부처, 라만 총리와 고위 관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에서 약 40분에 걸친 의전 행사를 가진 뒤 숙소로 출발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이스타나 네가라궁에서 여장을 푼 뒤 오후 8시에는 국왕 부처를 예방하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오후 9시부터 테타무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샤 국왕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비슷한 경험에 직면했으며 다같이 호전적인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100달러 정도로 아시아 최빈국 수준.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지화자원을 수출해 연간 소득이 1인당 323달러나 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다. 이 나라는 영국과의 방위조약에 의존한 채 육해공군을 다 합쳐 2만 명에 불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 직전 월남에 추가 파병 결정을 하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사단급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가 됐다는 점 때문에 박 대통령과 수행기자들은 잘 사는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은 교포들과 조찬을 가진 뒤 오전 11시 30분에 공식 수행원 전원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국가개발 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라자크 부총리로부터 그해 말에 끝나는 제2차 말레이시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해가다가 외자 도입 부분이 나오자 라자크 부총리에게 그것의 활용 방법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주택 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심에서 떨어진 숲속이나 오지에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을 지으면 정부가 도로를 내주는 정책을 썼다.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부근이 저절로 개발되더란 것이다.
라자크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고민도 토로했다. 고무, 코코넛 등 대농장의 83%, 주석 생산의 63%, 무역의 70%에 달하는 실권을 영국인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본토인들보다 상술에 뛰어난 화교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동행했던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말레이시아는 언젠가 정치적인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가개발 상황실을 방문하는 동안 유경수 여사는 결핵병원과 고아원을 시찰하고 3천 말레이시아 달러씩을 기증했다. 한복 차림으로 나선 유경수 여사에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배치한 여자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날 오후 한국의 기자단 17명은 압둘라만 말레이시아 공보상의 초청을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통에 기자들이 공보상을 상전 모시듯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거절해버렸다. 대신 말레이시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 기자들은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후 5시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세워진 독립현충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말레이시아는 1948년에서 1960년 사이 영국의 특수부대 SAS의 지원을 받아 밀림 속에서 활동하던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쓰러진 용사들의 영령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18m 높이의 동상 앞에서 라만 총리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을 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중으로부터 박수를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제막식이 끝난 뒤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말레이시아 국립묘지와 현충탑이 참 멋있는데 아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 라며 회한의 참말을 했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묘지 단장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서 눈여겨본 것은 국회의사당이었다. 동상 제막식 도중 건너편의 초현대식 의사당 건물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은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상징적 의미나마 국회의사당만큼은 멋지고 봐야 해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만섭 의원은 귀국한 뒤 쓴 수행기에서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의원 각자가 방 하나씩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 지금의 극장으로부터 새로운 의사당으로 옮겨 모든 의원들에게 방 하나씩을 주어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방 정치를 지향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다.